위야 반갑습니다. 블라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 1위 온나 아니고 아카이 온나. 저 한자는 붉은 여자라는 뜻이래요. 한 학생이 밤늦게 집으로 가는 길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난다.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일본식 공포 게임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21일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됐네. 이 주변은 어두워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어. WASD 움직이고 상호작용 손전 등 좋아요. 아주 기본 세팅. 저기 멀리 벌써 있으신데? 아카이 온난지 이리 온난지? 온나 있는데 저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귀신은 좁은 골목에서 만나는 거야? 수상한 사람을 조심하래. 여기 수상한 사람 많이 다니나 봐. 표지판까지 만들어져 있어. 온다. 오마이갓. 근육질인데? 지못난가? 지못나? 어? 헬스? 헬창온나? 따라가볼까요? 아 뭔가 나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의심해서 나 때리는 거 아니야? 팔 하나 잡히면 부러지겠는데? 저기 혹시 아카이온나인가요? 헬창온나인가요? 헬스온나인가요? 뭔가 얼굴이 하얘탈 같아. 여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래. 그만 따라가라는 얘기겠죠? 오 마이. 밤늦게 여자 혼자 길 가면 위험한데 저분은 하나도 안 위험할 것 같아. 모든 남자들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것 같은 느낌인데? 공중전화 박스가 있네? 안 들어가죠? 이쪽으로 가는 건가 봐. 아까 그 사람 꽤 위험해 보였어. 무서워. 빨리 집에 가자. 하루살이가 엄청 날아다니네. 어우 누가 여기다 또 뭔가 썩은 내는 쓰레기를 버렸나 본데?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 벌금도 막 천엔 내라고 이렇게 써붙여 있는 것 같은데요? 벌금 천만엔! 천엔 아니고! 뭐야 저 아저씨. 밤늦게 어디 이렇게 뛰어가. 아 뭔가 있어 이 아저씨. 지금 겁내 빠르네 달리기. 못 따라가겠다. 아 이거 표지판에 낚여가지고 저 아저씨가 누군지를 못 봤네요 제대로. 이 인형은 뭐야. 아 머리에 또 이렇게 모순 박아놨어. 이건 뭐죠? 뭐지 이거? 핸드폰 케이스인가? 근데 나 왜 쓰레기통에서 이러고 있어? 한밤중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겠는데 사람들이? 아 음료수나 한잔 먹고 속 좀 차려야겠다. 아 음료수도 안 나오네. 빨리 집에 가야지. 여기가 내 집은 맞는 건가? 내 집 어디지? 여긴가? 여기는 자판기 되려나? 그냥 조명인가? 어둡지 말라고? 자판기가? 아 나 아파트에 사는구나? 어우 나 아파트 꼭대기 사는 남자야. 저기가 내 집이라고 딱 가르쳐주고 있네. 옛날 복도 있는 아파트 형식이구나. 시대가 옛날이라 아마 이 시대 정도의 이 정도 아파트면 신식일 수도 있어. 그죠? 401호 402호 나 404호인가 보다. 하필 왜 또 44야 44. 번호가 좀 안 좋네. 어우 드럼 세탁기 있어. 완전 깨끗한데? 어 신축인가 봐. 깨끗한데 청소? 고주파음이나지? 아 누가 TV를 켜놨어. 이상하네. 끄는 걸 깜빡했나봐. 누가 여기서 보고 있다가 너 오는 거 보고 나간 거야. 맞지? 침대가 굉장히 조촐하네요? 군대식인데? 응? 컴퓨터 하나 있고 과자 맥주 마시면서 게임? 아... 이 사람 게임 할 줄 아네?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임? 더운데 에어컨을 좀 틀어볼까? 안 틀어지는데? 일단 집에 왔으니 마음을 좀 가다듬고 뭔가 맛있는 걸좀 해먹어야겠다, 그죠? 냉장고에서 과자 좀 꺼내서 던킨 도나스도 있네. 맥주도 있고. 맥주 아사인가 봐. 아, 좀 씻어야겠다, 그죠? 뭐 아무것도 안 돼. 나가지지도 않아. 자야겠다, 그냥. 피곤해. 오늘 이만 자야겠어. 10월 24일. 왜 또 희한한 소리가 나는 건데? 또 퇴근길이야? 오늘도 야근했나? 아카이 지못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야? 갑자기 띄우는 거 아니겠지? 지못나? 깜짝이야. 참, 아, 소리에 놀랬네. 잠깐. 어이, 왜요, 아저씨? 나 어제 쓰레기통 뒤져서 그런가? 경찰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퇴근길인데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이 늦은 시간에요? 이 늦은 시간에 집에 가 지금 어디 가요? 당신 수상하군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요. 당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심리학 나오셨나? 그런데 항상 이쪽으로 가세요? 집 가는 방향이니까요. 대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엔 항상 이쪽으로 가요. 아, 대학생이구나. 퇴근이 아니고. 과제가 많아요. 3일 전에도 이 길로 가셨나요? 어제 갔었는데? 근데 그건 왜 물어보죠? 모자만 경찰 썼다고 경찰이 아니잖아. 신분증을 보여주셔야죠, 경찰도. 네? 어쭈? 팔짱을 껴? 사실은 3일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오마이. 난 지금 이틀 됐는데, 그죠? 주인공은 딱 운 좋게 벗겨놨네, 그죠? 피해자들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요? 와, 그럼 아까 그 남자가 뛰어가고 지못나는 둘이 부부 사이였나, 그럼 어제? 남자 뛰어가고 여자 걸어가고. 범인은 잠든 아내를 먼저 살해했어요. 아, 근육질의 여자는 귀신이야. 영혼이고. 그 다음에 헐레벌떡 뛰어가던 그 남자가 범인인 것 같은데? 가해자는 그 후에 돌아온 남편을 죽였어요. 아, 그러면 그 헐레벌떡 뛰어가던 사람이 남편이었네. 남편도 그럼 피해자네. 시신은 수차례 칼에 찔려 복이 흉한 상태였다고 해요. 원한 관계 있었나? 혹시 집에 가는 길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없나요? 있어요. 한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빨간 옷을 입은, 보통이라면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외형도 그렇고 옷 스타일도 그렇고 좀 이상해 보이긴 한데, 오히려 나는 한 남자가 달려가는 게 더 의심스러워요. 이게 더. 달려가던 남자라. 아마도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군요.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어서 집에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근데 얼굴 좀 봅시다. 눈 좀. 눈 좀 보여주세요. 왜 눈을 이렇게 가려? 어쭈? 피해. 시선 피해. 어? 얼굴 좀 봅시다. 당신이 범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 범인이 경찰 행세하는지 어떻게 알아? 눈은 딱 가리고 경찰 행세는 하고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그냥 뭐 모자 쓰면 경찰인 거야? 왜 날 스토킹하니? 당신 범인 같아 보여. 시간이 많으시나 봐요. 아니, 시간은 없는데 범인은 궁금하잖아요. 집으로 가세요. 싫어요.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얼른.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경찰인 것 같다, 그죠? 아닌가? 왜 이리로 가지? 어? 왜 이리로 가요? 더 이상 저를 따라다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궁금한데? 뭘 얻지 못할지? 나 체포하는 거 아니야? 게임 오버? 어차피 집에 가서 잠밖에 더 자겠어요? 저도 범인이 궁금하니 같이 잡아보아요. 아카이 짐종국이 범인인지, 그 남자가 범인인지, 아니면 둘 다 범인인지, 아니면 둘 다 피해자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으시네. 가야겠다. 에이, 재미없어. 집에 가야지. 인형 사라졌다.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인형 사라졌어. 그리고 뭔가 여기 하나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담배인가? 아, 통조림이구나. 통조림을 여기 올려놨지? 그 되게 못생긴 인형은 어디다 쓰려고 가져갔지, 누가? 응? 이거 뭐 소리 나지 않았나? 잘못 들었나? 아, 따라온다. 누구 따라온다. 구두 소리. 구두 소리 났는데? 뭐지? 사라졌어. 얼른 집에 가야겠다. 어, 뭐야? 깜짝이야. 까마귀가 조공비행을 하네? 갑자기 사라지네? 뭐야? UFO야? 이 동네 왜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댕겨? 기분 나쁘게. 까마귀 촌 적은 없나? 독수리를 한 10마리 풀까? 잠깐만, 300이네요 여기? 아, 나 4층인데? 잘못 왔네? 100마리는 되겠는데 이거? 근데 마지막이 구두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깨진 소리도 났어요. 우리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집값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다시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 배가 고프네.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일단 좀 우리 밝게 지냅시다. 밝게. 밝게. Right. Roll. On right. Okay. On right 해야지. On right. 자, 어, 던킨 도넛 두 개가 사라졌는데 이거 누가 먹었네. 깜짝이야. 뭐야? 잠깐 이거 어떻게? 어, 일단 냉장고에 놓고. 누구세요? 뭐지? 밖에 누구 왔나 본데? 어? 없어. 그냥 모두들 갔는데? 배고플 때 편의점 음식이 진짜 맛있지. 배가 터질 것 같아. 자러 갈 시간이야. 아, 또 누가 똑똑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똑똑 안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안 씻어? 세면도구가 하나도 없어. 양치질도 안 해? 밥 먹고 그냥 자는 거야? 양치질도 안 하고? 어? 한 번 쓴 흔적이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맥주랑 과자 사라졌는데? 어, 또 누가 배를 눌렀어. 아, 누가 자꾸 장난치는 것 같아. 아카이 온나가 이리 온나 하더니 짐 온나가 돼서 잠이 안 온나? 아재 어쩔 거임? 잘겄다. 잠을 못 자는데요? 잠 못 자 지금 얘. 얘 놀래서 지금.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문이 왜 열려? 뭐야 이 사람은 또. 빡빡이. 빨간 원피스 아까 그 온나 따라하는 거야? 후드를 쓴 남자. 무슨 일이죠? 최근에 이사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상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날 좋아하나 보죠? 너무 소름 끼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봬요. 난 당신이 더 의심스러워요. 어! 아, 뭐야, 그 사이에 뭐 들어왔나 본데? 까마귀? 아따 이거 큰데 이거? 튀길까? 일단 자야 되나봐요. 이제 자러 갈래. 10월 21일 뭔가 과거로 가는 것 같죠? 노숙자 시점인가? 아니면 고양이? 핸드폰이 왔는데? 여보세요? 여보,
어 뒤에 누구 따라온다. 어 뒤에 뭐 온다. 오늘 야근했어? 그 수상한 후드 아저씨네. 요즘 일 때문에 바빠. 이번 달에는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없을 것 같네. 그것보다 여보 오늘 뭐 했어? 나한테 전화 잘 안 하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에게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 헤어져 이러는 거 아니지? 집에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빨리 집에 와. 깜짝이야 고양이. 지금 한 고양이는 주시하고 있고 한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 무슨 중요한 얘기지? 아 설마 다른 사람 생긴 건 아니겠지? 그 남자 시점인가봐요? 여보 나왔어. 아내가 벌써 자고 있나? 여봉 I'm your husband. Incoming house. 알라 어? 지금 지나갔는데 여기서? 여보 장난치는 거야? 오늘 누구 생일인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결혼기념일이었나? 어, 내가 몰랐네. 꽃이라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센스가 없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 후레쉬 있었구나. 지금 너무 좀 바빠. 이번 프로젝트 엉그러지면 나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 누가 먹여 살려 오마이 피네? 열쇠 갖고 와야겠다. 아래에 열리는 소리 났는데? 아 고양이가 문 열고 들어왔어? 오마이? 뭐야? 고양이가 들어왔다가 죽었나? 뭐지? 피니가 여기 났는데 여기서 뭔가 상호작용 되는 게 없는데? 왜 TV는 또 언제 켜졌어? 아 뭔가 막 뛰어댕겨. 아 뭐야 누가 잠가놨어. 문 다 열렸네. 어? 물소리 난다. 아무도 없어. 일단 와이프 뭐라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보? 장난치는 거지? 뭐가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화가 났을까? 이렇게 흥건하게 젖었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오, 안 돼. 말도 안 돼. 뭐야, 죽은 거야, 그 사이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와이프인지? 손전등도 안 켜져요? 3일 전에 살인사건이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경찰이 말했던 살인사건이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거지? 그 지몬나가 범인은 맞네 확실하게. 그죠? 아 지몬나 여기 와있네. 이거 큰일났네. 아 왜냐면 얘가 지금 살인을 하고 가는 길에 이 주인공이 얼굴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목격자란 말이야. 그래서 목격자를 처단하려고 온 거지 않을까?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나. 어 막 계속 누르는데? 무서워.
저 여자 미쳤나봐. 경찰을 불러야겠어. 그렇지, 경찰을 불러야 돼. 아 근데 그 경찰 한패 아니야? 아 그러면 반전인데? 경찰이 도착하는데 2분이 걸릴 거라고 했다. 2분 동안 버티는 건가? 2분만 더 버텨야 해. 오 마이 갓. 시간 제한 있네? 어, 막 담 넘어오는 거 아니야?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베란다로 올 것 같더라. 그러면 커튼 쳐야 될까? 화장실? 오마이갓 들어왔다. 우와. 아! 문 열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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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경찰 삼거리 좋아하니까 그 삼거리로 가야겠다. 아 구두 소리 따라온다. 아직 1분도 안 지났어. 저거 뛰어오는 소리 나는데? 아 네발 소리구나. 53초. 쓰레기.. 어 쓰레기도.. 어 쓰레기 여기 있구나. 뭔가 쓰레기 더미에서 사용할 아이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없어요? 뭔가 사고작용이 뜰 텐데 안 뜨는 거 보니까. 아 경찰! 뭐야 경찰도 이미 사요나라 했네? 오 마이? 그러면 저 여자가 100포 200포 범인이네. 10초. 집에 가는 길이 아니라고? 잠 시간 다 됐거든요? 오 나이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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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아 근데 경찰도 죽어있어가지고 왠지 내가 범인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여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달아났다. 왜 나를 공격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여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밤마다 그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너무 소름 끼쳐서 조만간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녀가 빨리 잡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잡을 수 있는 건 없나 내가? 아직 안 끝났어. 또 구두 발소리. 어 진짜 소름 끼치네. 결국에는 주인공도 죽었다는 건가? 나쁜 결말? 엔딩이 여러 개다. 칠라스 아트를 좀 따라하네요? 두 번째 엔딩을 보려면 뭔가 길을 가다가 도망치다가 그 인형 있었잖아. 인형. 인형을 찾아서 망치를 던지래. 여기로 들어오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이쪽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쪽 편? 저쪽에서 오고 있거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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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박스. 인형 박스가 인형 박스가 아 여기 있다! 나이스! 오징. 정확하게 맞췄다 아주 그냥 제대로 꽂았다 아주 그냥 대자로 뻗으셨네 아주 그냥. 아우.
잡았어요 내가 아카이 온나를.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다. 그 여자는 죽었고 나는 정당 방위가 인정돼 체포되지 않았다. 부부를 살해한 범인은 그 여성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살해된 남편과 과거의 바람을 피웠고 경찰은 그녀가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추측했다. 한달뒤난 이사를 갔고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 내연녀였구나. 야근을 하고 했던 게 이제 바람을 폈던 거고, 근데 남자가 약속을 안 지켰겠죠. 나랑 같이 살자 했는데 같이 안 살았나 보지. 그래서 앙심을 품어서 둘다 없애버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결말. 뭔가 짧고 약간 바람길을 소재로 한 공포 게임이었어요. 약간 칠라스 느낌도 났었죠. 블레이드 이벌스의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이바.